광주 시민들은 도대체 자유한국당을 그리고 황교안 대표를 왜 이렇게 반대하는가? 또 한편으로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이런 반대를 무릅쓰면서 왜 자꾸만 광주를 가려고 하는가? 진상규명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또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폄훼하고 모독하고. 이번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황 대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꾸 광주를 가려고 하는 걸까요? 왜 자꾸 자극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광주 시민들을.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의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난 뒤에 한국당이 지금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죠. 제목도 참 근사합니다.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 그래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약 뭐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순회를 한다는 건데요. 민주당의 주장은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마치 무슨 뭐 대선 후보 유세하듯이 이렇게 새몰이하고 여론몰이하러 다니고 있다. 국회는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이것만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뭔가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이미지가 여러분 어떤 이미지인가요? 황교안 대표가 평생 관료 출신이죠. 1981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 뒤에 공안검사를 오래 했고요. 검사장까지 진급을 했습니다. 그 뒤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도 하다가 법무부 장관이 됐고 그리고 2015년 6월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16년 2월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죠. 그리고 올 2월에 자유한국당 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그러니까 매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물입니다. 그만큼 외모도 중후하고 음성도 중저음의 아주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뭐 그런 것은 호감도로 작용할 수 있는 본인의 메리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관료사회에서는 그런데 정치인으로서는 뭐 썩 좋은 이미지만은 아닙니다. 뭔가 좀 투쟁하고 야전사령관 같은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겠죠. 근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황제의전, 황제의전이라는 이미지를 늘 꼬리표처럼 달고 다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국무총리 하던 시절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그 몇 달 동안에 의전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게 몸에 밴 분 같아요. 한번 하나씩 사진을 보면서 살펴보죠. 이거는 이분이 총리 취임한 다음 달입니다. 2015년 6월에 총리로 취임을 했고 그 다음 달 2015년 7월에 서울의 구로노인 종합복지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고 이렇게 계단으로 줄줄 걸어서 내려오고 있어요. 노인 종합복지관이거든요, 여기가. 이게 황교안 대표가 오시니까 여기에 의전을 하려고 황교안 대표 전용으로 엘리베이터를 지금 대기시켜 놓은 겁니다. 노인 종합복지관인데 노인들은 계단으로 내려오고 황교안 대표 한 명을 위해서 심지어는 지금 엘리베이터 도우미 여기 직원이겠죠. 도우미 역할까지 지금 하는 직원을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사진이 찍히면서 이제 처음 황교안 대표의 황제의전 소리가 처음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는 2016년 3월입니다. 서울역 승강장에 진입을 했는데 관용 차량을 타고 그대로 타고 서울역 승강장에 진입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이날 이 장소에서 이 경호팀이 황교안 총리가 열차에 탈 때까지 시민들은 타지 못하게 탑승을 막았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밑에서 알아서 움직였다고 보기보다는 본인이 그런 거를 선호하고 원하고 그렇게 하길 바라니까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다음은 같은 해 11월 겨울입니다. 겨울에 있었던 일인데 보시는 장소는 청주 오송 KTX 역사입니다. KTX 역사의 시내버스 정류장입니다. 이 시내버스 정류장에 황교안 대표를 태우기 위한 이 의전 차량이 넉 대가 이렇게 진입을 해서 여기에 서 있던 버스를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이 시내버스 정류장을 이 차량들이 점거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이 시내버스 정류장에서는 잠시만 이 차를 주차를 해도 주정차 위반입니다. 견인 지역이기도 하죠. 그런데 황 대표를 태우기 위해서 황교안 총리를 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시내버스를 이동시킨 채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30분 동안 이렇게 대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버스를 타려고 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또는 버스 정류장에 왔던 이 시민들은 버스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버스를 탔을까요? 아니 그 주차장에 좀 세우든지 아니면 조금 떨어진 곳에 세우고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황교안 총리 올 때 와서 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걸으면 되지.
그거 걷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자, 총리만 해도, 국무총리만 해도, 뭐, 영의정과 같은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이 탄핵, 국회에서 탄핵 의결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게 됐습니다. 그렇게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권한대행 기념식에 제작해서 돌렸습니다. 그 뭐, 대통령이나 뭐, 또는 뭐, 장관급들도 기념식에 제작을 하긴 해요. 그래도 그렇지, 그 무슨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대통령은 지금 탄핵 의결돼가지고 지금 칩거하고 있는데 권한대행을 맞자마자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기념식회를 만들어서 돌렸죠. 그리고 바로 그달입니다. 바로 그달에 또 사고를 한번 쳐요. 민생 현장을 점검한다면서 서울 동작구에 임대 아파트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찾기 전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일일이 전화 걸어서 주차해놓은 차다 빼라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주민은 아, 차 키를 남편이 갖고 있어서 지금 뺄 수가 없어요 하니까 경찰 불렀어요, 경찰.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권한대행으로서 맘껏 뭐 의전 만끽하죠. 2017년 1월 바로 다음 달입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를 방문하는데 구로역 사거리를 서울 사는 분들은 잘 알죠. 구로역 사거리 차량 통행량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이 구로역 사거리를 7분 이상을 통제를 했답니다.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일행이 탄그 의전 차량 8대가 지나가기 위해서 통제를 한 건데 이 8대가 지나가는데 12초밖에 안 걸렸다고 해요. 이 12초의 사거리 통과를 위해서 7분이 넘도록 이 구로역 사거리를 통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분을 마음껏 좀 느끼고 싶었나 보죠. 안 그래도 뭐 황제 의전 좋아하시는 분인데 오죽하겠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살펴놓고 보면 이렇게 과잉 의전, 황제 의전을 좋아하시는 분이 대통령의 꿈을 지금 안꿀 리가 없죠. 더더구나 지금 선호도 1위라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한 행보를 차근차근 밟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이 쌓아온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걸 본인도 아는 거죠. 이런 황제 의전이라든지, 지나친 이 관료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라든지, 이걸 깨기 위해서 야전사령관 같은 이미지를, 축적해야겠다. 그것이 지금 뭐 민생 대장정이라고 부르고 있는 장외투쟁. 물론 황교안 대표는 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국회로 돌아가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현직 의원들 다 불러내서 함께 다니면서 지금 전국 순회하면서 장외투쟁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광주에 가서 물세례라도 한번더 받거나 또는 어떤 봉변을 당하게 되면 허허 웃으면서 대인배의 풍모를 보여주겠죠. 내가 광주 시민들까지 다 포용하겠노라. 이런 대인배의 풍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야전사령관의 이미지, 그리고 역경을 딛고 정치활동을 하는 그런 이미지를 쌓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광주만큼은 본인의 같은 당의 길을 걸었던 선배 정치인들이 광주를 어떻게 취급해왔는지 안다면, 그리고 본인이 공안검사 하던 시절에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를 안다면, 적어도 광주만큼은 본인의 이미지 세탁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